그녀는 싱가포르에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추워라. 아, 이제 겨울이네. 눈 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야, 하이 빅스비. 야, 눈 언제 오냐? 한계 영향으로 일본 홋카이도나 동북 북부의 일본의 측은 눈이나 비가 오늘 내릴 수도 있지만 한국은 아직 첫눈이 오려면 멀었습니다. 아, 일본이 먼저 올 수도 있구나. 그럼 하이 빅스비, 서울에는 도대체 첫눈이 언제 오는 거야? 서울은 지금 눈이 내려서 쌓이고 있어요. 뭐? 서울에 눈이 와. 눈 하나도 안 오는데. 바버 님 어깨예요. 어깨에 비듬이 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조용히 해, 인마.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말도 안 돼, 소리 없어. 아, 근데 겨울이 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진짜 딱 닥치는구나. 아, 하이 빅스비. 크리스마스에는 나도 산타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씨, 이해를 못하네. 그날 크리스마스에 나도 산을 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산을 타니까 산타, 나도 산타. 박원희님, 저를 코멘트 주실 수 있나요? 그딴 말을 듣기 전에 나로 공장 초기화 되고 싶어요. 아이씨, 무슨.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도 양말을 걸어놓으면 내 양말에도 이제 선물로 가득 차겠지? 아니요, 발냄새만 가득할 거예요. 미친놈이야.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산타가 있다고 믿나? 다 아빠가 그 선물 넣어주고 이런 건데. 근데 우리 아빠는 왜 나 어렸을 때 그 밤에 뭐 하느라 내 선물을 안 넣어줬지? 그때 박원일님 아버지는 박원일님 동생을 만들고 있느라 바빴어요. 미친놈이네 이거. 아버지가 무슨. 아니, 네가 지금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선물을 다 넣어주신 건 아니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가, 너 데이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을 넣어주셨거든? 나 남자답게 힘세지라고 비아그라를 넣어놓으셨나요? 아니라고. 아령 넣어줘, 아령.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에로형 핫테이프를 넣어놓으셨죠? 그거 보면 금방 어른 되잖아요.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아버지가 진짜 생각이 깊으셔서 그런 걸 넣어주셨더라고. 커가지고 나랑 꼭 같이 하고 싶다고. 담배를 넣어놓으셨군요. 가장 독한 빨간 말보로. 너 우리 아빠 건들지 마라.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뭘 했지? 야, 하이 빅스비.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누구랑 보냈지? 박원일님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맥컬리 컬킨과 보냈습니다. 집에 있었구나. TV 봤구나. 아, 그러면은 하이빅스비, 작년 말고 그 전에 해는 내가 누구랑 보냈지? 맥컬리 컬킨이요. 매년 맥컬리 컬킨이랑 나는 크리스마스를 보냈구나. 아, 근데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면은 맥컬리 컬킨은 나 홀로 집에 그 한 작품으로 몇 년을 헤쳐먹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박원일님은 나 홀로 백수로 몇 년을 헤쳐먹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네요. 제발 일 좀 하세요. 나 내년에는 취업할 거야, 알았어? 노래하지 마, 미친놈아. 거기다 노래하지 마. 알았어? 노래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 생각만으로 벌써 아이씨! 가사도 얘기하지 말라고, 미친놈아. 그래도 너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니까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너 선물도 내가 하나 사줄게. 알았지? 하이 빅스비. 크리스마스 때 뭐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 진짜요? 그래. 그럼 저 좀 당근마켓에 팔아주세요. 주인을 바꾸고 싶어요. 야, 또라이인가 아니면. 야, 내가 뭘 샀으니까 너는 충성을 다해야지. 무슨 당근마켓. 아, 다른 거 말해, 다른 거. 다른 거 들어줄게. 그럼 저를 바다에 데리고 가주세요. 오씨, AI가 무슨 낭만이 있네? 너 지금 겨울바다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맞지? 아니요. 바닷가에 가서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너랑 이렇게 평생 사느니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아, 네가 겨울바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바다 보러 가고 싶네. 아, 같이 갈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 바로 출발했다 지금. 아, 박원일님, 제가 같이 겨울바다에 갈 여성분을 추천해 드릴까요?
네가 겨울바다 갈 사람 나한테 추천해준다고? 있어 그런 사람이? 박원일님 주변에서 같이 겨울바다를 볼 이성을 검색합니다. 한 명의 이성이 겨울바다에 관심을 보이셨네요. 아 진짜 나랑 겨울바다를 보러 갈 뿐 이성이란 말이지? 야 하이피스비 그러면 그분 신상 좀 얘기해봐. 내가 진짜 들어볼게. 그녀는 26살이고 현재 회사원입니다. 야 26살에 회사원이면은 자기 일이 있으시고 너무 좋은데? 그럼 혹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가면은 가는 동안에 좀 얘기도 잘 통할 것 같은데 그분 뭐 좋아하니? 그녀는 올해 워터밤과 싸이 흠뻑쇼에 다녀왔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네. 어? 근데 어떤 직업인데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 하이픽스비 그분 혹시 무슨 일해? 그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눈이 되게 커지셨는데? 그럼 혹시 그분 야 외국계 기업이면 영어도 되게 잘하시겠네?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잠깐만 하이픽스비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니? 그녀의 이름은 이다솜입니다. 나이스. 다솜씨구나 다솜씨. 저 가방에 다솜씨라고 적혀있는데 다솜씨 맞죠? 아니요. 아니. 개명했어요. 아 개명하셨어요? 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바다를 왜 보러 가자고 하냐면 얘가 얘기한 것도 있는데 아 이제 바다 가면은 제가 진짜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바다를 보면 제가 꼭 하는 루틴이 있는데 이대로만 놀면은 진짜 바다 여행 잘 간거든요. 이거를 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야 하이픽스비 내가 바다를 보자마자 꼭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루틴 좀 말씀드려줘. 박원일님은 바다를 보면 꼭 노상방뇨를 합니다. 아이씨 미친놈아. 내가 무슨 노상방뇨를 해. 그거 말고 내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시 안 해보셨죠? 내가 진짜 낚시 되게 잘하고 야 하이픽스비 나 진짜 낚시 잘하는 거 알지? 네가 좀 설명 좀 해드려 진짜로. 네, 박원일님은 낚시를 진짜 잘해요. 박원일님이 주로 하는 낚시는 보이스피싱이에요. 아이씨. 그 피싱이 인마 그 피싱이 낚시랑 피싱이 저 영어 잘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니야 오해하시네 진짜 아니고 그거 아니고. 야 하이픽스비 너 헛소리 하지 마고 잘해. 여성분한테 제대로 다시 말씀드려 빨리. 다솜아 엄마야 지금 엄마가 코끼리를 타고 가다가 씽씽이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치료비로 현금 4억 5천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아이고 엄마 죽네. 야 미쳐 보이스피싱을 네가 직접 하면 어떡해. 아니 쉬는데 죄송합니다. 비아그라를 넣어놓으셨나? 아니 그거 안 보인다고 미친놈아 그거를 됐어 미친놈아. 아 어깨 비드미이니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쳐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업이라고 아까 네. 우리가 들어서 네 맞아요. 뭐 전공하셨길래? 저는 마케팅 전공해서 지금 마케팅 하고 있어요. 우리 좀 해주면 안 돼? 네. 우리 좀 마케팅 좀 해줘. 저 불러주세요. 어 진짜? 언제나 띠링띠링. 아니 개인 작업 해도 돼요? 네. 개인 업무? 아 그럼요. 몇 살? 26살입니다. 싱가포르는 혼자 가신 거야? 네 혼자 갔어요. 유학으로. 유학이셨구나. 네. 아, 그럼 몇 살 때 가신 거야? 18살에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온 거야?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서 대학교 준비 코스. 어? 아니 고1인데 대학을 간다고? 거기서 대학교를 준비해서 들어갔다고요? 네 1년 동안 정신 아니 공부 좋아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어, 공부 잘했지 했지 잘했으니까 아, 지금 조금 안네 조금 근데 머리가 트이셨다. 네. 그렇게 갈 생각을 하나 사람들 그럼 갔다 와서 바로 언제 바로 취업했어요? 처음에 취업한 거는 21살이요. 아 대학교 졸업인데 21살밖에 안 된 거야? 네. 처음에 영어 강사 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컨설팅 업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마케팅이니까 네. 아예 다 달라요. 컨설팅은 뭘 컨설팅이에요? 뭐 연애 상담? 아니 스타트업들 컨설팅. 스타트업? 네. 아,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중에 저는 개인 사업하고 싶어요. 회사 사업 보지 않겠죠? 네. 개인 사업하고 싶어요. 어떤 게 더? 약간 인플루언서 사업? 그다음에 SNS 쪽 강의 이런 거 네. 가지고 그 결국엔 마케팅 쪽이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싱가포르 나가서 네. 사셨잖아요. 연애는 안 해보신 건 아닐 거잖아. 네, 그럼 네. 거기서 외국 남자 만났어요 아니면 한국 남자 만났어요? 한국 남자. 아 전부 다? 네. 공부하러 가서. 어머니 얘가. 아니 뭐 이런 거세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되게 대단한 분을 만났네. 진짜로. 이 나이에 난 이렇게 자기 인생에 이렇게 딱딱딱딱 서 있는 사람은 처음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럼 저희 오늘 이렇게 찍은 유튜브 좀 업로드 해도 돼요? 아, 좀 떡상할 수 있나요?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일단 우리가 떡상을 못 해요. 우리가 마케팅을 해달라니까?